사장님 여기 도쿄 등심인가요? 네네. 저희 다섯 명인데 방 하나 줄 수 있으세요? 룸자리요? 예예. 네, 준비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저 카메라인데 저만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혹시 괜찮아요? 네, 어디로 갈까요? 좋다 좋다. 오, 오 좋다. 그렇지. 세팅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네. 오. 어 뭔가 좀 고급지다. 어 앉아 앉아 앉아. 잠시만요. 네. 고기 나오면 네. 유튜브 좀 찍어주세요. 어, 자리해, 자리해. 주문할게. 아, 무슨 소리야. 오늘 게스트 나와줬는데. 그러면, 어. 그냥 부담 없이 마시면 돼요? 그게 도와주는 거. 한아라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처음 와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한우 트리플 오마카세가 뭐죠? 최고급 부위로 4가지 이상 참치 뱃살 임실 치즈가 제공되는 한우 트리플 오마카세.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그 셰프 추천인데요. 어. 그날 좋은 고기가 나오는 모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로 최소 2인분 이상 주문하니까 요거 우선 4인분 주시고. 네, 네. 3인분을 보세요. 아, 그럼 그거 주시고. 혹시 뭐 해물 된장찌개 이런 것도 되죠? 네, 가능하세요. 귀리 쌀밥은 뭐죠? 귀리라는 국식이랑 같이 나오는 쌀밥인데요. 요즘 우니 철이어가지고 우니 메뉴도 많이 나와요. 우니도 좋아하는 일이네? 괜찮아요. 우니가 뭘까요? 우니? 아, 성게알이에요. 성게알. 아, 저는 성게알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해물 된장찌개 귀리 쌀밥 하나, 성게알 미역국 귀리 쌀밥 하나, 한우 트리플 오마카세 4인분.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일단 이렇게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콜라 두 개요. 콜라 두 개요. 아, 스키다식 부다산. 네. 아, 네. 고기 저희가 이쪽에서 구워드리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 아 구워다 주셔도 좋은데 네, 구워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처음에 필요하시면 네. 고기 플레이트 보여드리는 거 하고 갖다 드려요. 네네. 네, 고기 그럼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네. 저는 거의 한 두 종류까지 두 종류로 나눠서는 가능하신가요? 저는 바삭이요. 오빠는요? 저는 피키 살짝 보이게 아 그럼 미디움 네네네네. 그러면은 물이 아닌가요? 피키 좀 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미디움 레어 쪽이신가요? 전 미디움 일단 쪽.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드리는데 미디움 레어인가요? 미디움일까요? 네. 아니 왜? 좀 마사기요. 변질 배낭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변질 배낭마님이 84,85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도와야 많이 먹어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아니면 피키 보이게 미디움으로 고 미디움 반 그리고 미디움 일정 반 네네 좋아요. 네. 빨리 말 안 해요? 빨리 얘기를 안 해. 아 나 뭔지 몰라 웰던이 뭔데? 진짜 피 얘기할 때 진짜 피 볼래요? 아 웰던이 뭔데? 빠싸기 킨가 미디움. 아 알고 있었잖아 가수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아 뭔지 몰라.
끝났어. 아우, 전자녀를 끄면 풍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꺼.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꺼줄게요. 얼마 전에 K랑 방송했었거든요. K가 그러더라고요. 이 족밥같이 전자녀 키고 방송하나. 아, 우리 꽃쟁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리 줄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K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오빠한테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렌즈 한번 의지님이 별풍선 1500개. 와, 엄마 미쳐버리겠네. 아니 방송은 은조 위주로. 아, 은조, 은조 위주로 가. 아, 은조 위주로.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카메라는 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바로 열심히 먹어도 돼요? 아, 소고기는 살 안 쪄. 괜찮아요. 그럼 그럼. 근데 소고기는 살 안 찐데 진짜 소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 안 먹고. 아, 그러면 살 안 찐데. 아, 그렇지. 아하. 여기 오는데 이제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긴 한다. 고생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댓글 봐야겠다. 후방 카메라로 보이지. 같이 봐요. 어, 그래. 아니, 땀 흘리고 뭔가 먹는 게 진짜 좋아. 바로 살도 찌고 얼마나 좋아. 반짝. 좋았어. 아, 진짜 시원한 콜라 뻥 먹고 싶다. 뻥? 이거 잠깐 우리 띵동 했나? 물 달라고도 했고. 어, 술을 먹어도 여러분도 고기로 배를 좀 채우고 먹어야지. 아까워. 그 사장님, 와, 전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콜라 사이다 하나씩, 그 다음에 얼음물을. 아, 콜라 두 개 사이다요. 콜라 두 개 사이다. 네, 얼음물도 좀. 네. 누구야 누구야. 부회장님. 아, 우리 부회장님 또 청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은조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니네 오늘 그 강남 나옵니다. 어, 좀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무지리 아사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온 김에 뭐 니네 뭐 이렇게 뭘 뭐 일정 있어? 없어. 누구야? 아, 우리 지오프리 형님이 또 맛있게 먹으라고 식사 축하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오프리 형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희. 고맙습니다, 지오프리 형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역시 지프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야구 이겼나 보다. 아까 야구 보러 간다고 했는데. 아, 야구 이겼어, 형이나? 너 어디 팬이야? 어디 팬인데? SK? 뭐야? 어디 팬이야? 어, 제 위주로 갑시다, 여러분들. 어디 팬인데? 이겨가지고, 또, 어, 식사식사게. 지오프리님이 한 번 더 주셨다고?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어, 고맙습니다. 아, 하나인데 오늘 이겼어? 오, 대박이네. 아, 하나구나. 어, 너 야구 팬이야? 전 야구 시절에도 했었습니다. 어? 와, 대박. 어디에? 저... 와, 누구야? 지오프리님이 또 실패하신다네. 아, 감사드립니다. 오, 고맙습니다. 3연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장님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아, 어디? 전 SK 와야 봤어요. 아, 실제로? 네. 언제, 몇 년도에? 저 2012년도. 오, 시월이 됐어? 대박이다. 2012년도면 SK 잘할 때 아니야? 왕조 시절 아니야? 아니, 좀 이제 지나고. 아, 좀 이렇게 될 때.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뭐를? 보통 우리가 얼음물 달라고 할 때는 1초가 급한 거잖아. 얼음물 시켰는데 이렇게 빨리 안 오면 나는 좀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왜? 막말로 오늘 여기 고기가 50만 원 넘게 나온다. 근데 그 정도 돈 내면서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야, 나 한 번 더 먹어요. 근데 약간 방송 중이라 좀 갑질한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불러도 되겠죠? 물어봐도 되죠? 되지 않나? 다행. 우리 실장님 또 어디 가셨지? 실장님 어디 가셨지? 고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왜 어디 갔어? 응? 실장님.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요?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전화 좀. 아, 네.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휘인님 식상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아, 휘인님 잘 먹겠습니다. 휘인님 식상 기사님 감사드리고 마이크 좀
고맙습니다. 삐인이 감사드립니다. 삐인이 감사합니다. 오, 오빠랑 손도 진짜 많이 쓰네. 그러니까. 죽지 않아. 콜라 잘 아세요? 아, 네. 콜라, 저랑 같이 드실래요? 네. 여기 계산하고 오셨죠? 어디? 네. 현금 결제. 현금? 무슨 현금 결제? 현금 결제. 계좌 이체. 사이다도 있는데? 어, 근데 계좌 이체가 어떻게 써요? 제 걸로 일단 먼저. 어, 누구야? 아, 우리 또 도댕이 꽃쟁이님께서 식사 시켜요. 고맙습니다. 와, 꽃쟁이님. 근데 꽃쟁이님 저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약간 그런 거지. 약간 그런 거지. 진짜. 약간 이렇게 다른 방이랑 합방할 때 우리 도와 기죽지 말라고. 그렇지. 언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 방송에서 진짜 한 300개 팬들 가신 거 같은데. 아, 근데 기분 많이 좋아. 기분 안 좋아? 아니, 그건 아니죠. 약간만 안 좋죠, 뭐. 아, 오빠는 오빠랑 오는 팬분들한테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 표정 난리예요. 그랬구나. 동아는 요즘에 개인 방송 좀 어때? 저 개인 방송이요? 어, 할만해? 저 진짜 할만해요. 어우, 다행이다. 근데 그래서 불안해요. 언제 이 행복이 그만둘지 몰라서 막. 근데 그게 할만하다는 게 시청자 수가 높아졌다는 거야? 풍력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면 둘 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청자 숫자는, 제가 생각하는 시청자 숫자는 100명 이상 만들고. 아, 그럼. 아우, 개인 방송. 근데 항상 요즘 한 150명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들 도화 100명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네. 이게 막 난리 납니다. 아우, 열받죠. 은조 시작한 지 500시간? 진짜? 이제 500시간 됐어. 500시간? 진짜? 너 어제 태어난 정도네? 500시간이면 며칠 한 거지? 선배네? 네, 언니 맞아요. 너 방송? 100일 조금 넘었어. 100일. 너 몇, 얼마나 했지? 몇 시간이지? 방송 시간? 몰라, 한 7천 시간 넘었어. 와, 뭐야, 너만 생각했니? 너만 생각했니? 와, 엄마 오늘. 얘들아. 먹고, 와인도 먹고, 다 먹어. 아, 진짜 다 먹어. 언니, 우리 스키고 하려고 했어. 아, 어서 고기로 배 채우고, 고기 위주로. 아, 채우고. 고기 위주로 배 채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은조 위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궁금한 게, 위주로? 여기가 완전 청담동 중심이고, 그리고 왠지 되게 고급져. 그래서 나는 고기값도 고기값인데, 어느 정도 퀄리티일지 좀 궁금해. 이 질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나는 진짜 맛있길 바랍니다. 7,000시간이라고 도화가? 7,600시간이요. 와, 진짜. 저는 몇 시간이었죠? 저 까먹었어요? 오빠 엄청 많이 했겠죠? 저 방송하기 전에 오빠 방송을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뭘 봐? 언니 방송 전에.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날 봤다고? 응. 아, 근데 진짜? 오빠가 어떤 게스트랑 뭐 손 잡을랑 말랑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아, 개수작 봤네. 응, 개수작 보네.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의 개수작 보네. 6,200시간? 62,000. 왜 수가 없어? 개 고인물 씨. 아니, 고인물이 아니고 거의 조상급인데? 아, 녹방. 아니, 진짜 아프리카의 역사를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1세대부터? 야, 좀 극혐인진 해도 되냐? 어? 겨를 혹시. 아, 겨드랑이? 겨? 아, 알았어. 아니, 괜찮아요. 설마 겨드랑이는 아니고. 이것도 드릴게요, 오빠. 아니, 지금. 겨털도 미루셔서 지금 미끌미끌하다고. 아, 근데 겨털까지 미는 거 좀 극혐? 남자 아니면 나 겨털 있는 섹시. 나도 겨털 있는 거 좋아요. 아니, 자동차도 없는데 맨날 대리운전을 왜 이렇게 연락 오는 거야? 핸드폰 전 핸드폰 번호 아니야. 나 차 없잖아. 나는 자동차도 없는데 맨날 대리운전 오지. 룸사롱 안 다니는데 맨날 뭐 형님 오늘 뭐 물 줬습니다 뭐라 그러지. 근데 그건 나한테도 와요. 아, 그래? 형님 오늘 물 줬습니다. 저는 누구야? 우리 꽃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안 누나 이따가 개인 방송 킬 거예요 하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켜야 되겠다. 모바일이라도 약간. 켜야 돼. 야, 근데 인천 살면 괜찮아? DJ들 인천 많이 살긴 하는데 합방 이런 거 많이 하려면 강남 오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일단 개인 방송을 좀 먼저 많이 해서 좀 어느 정도 능력을 좀 키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치. 합방을 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합방을 해도 자기 팬덤을 좀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른 달라. 것 같아.
그냥 합방을 하려면은 뭔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가야 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저도 합방을 했었었는데. 맞아, 맞아. 좀 이제 그 확실히 겪고 나니까 다르더라고. 맞아. 아, 이제, 아, 이래서 개인 방송을 많이 해야겠지. 맞아. 나도 합방 많이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라서 요즘에 막 꼰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오빠는 지금 유튜브 검색이랑 잘 어울려요. 내가? 네. 유튜브로 가시면 안 돼요? 오빠. 예. 여기 한번 올려다 주시면. 와우. 아. 와우. 여기 혹시 4인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카메라. 네. 또 혹시 촬영을 하시네. 먼저 딱 필요하실 때 대답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한번. 와. 저희가 그거 필터 뺀 다음에. 와, 이름도 적혀 있다. 맛있겠다. 우와, 이름도 적혀 있다. 이름이 적혀 있어? 한우 새우 살. 참치뱃살. 한우 살치살. 와, 한우 살치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그래서 4인분이야? 딱 한 개씩 먹어야 되네.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는 거겠지. 아, 그렇죠. 자, 이건 뭐죠? 한우 등심. 이건 뭐죠? 한우 안심. 치즈 버섯 이 뭐더라? 치즈 맛있겠다. 아, 찍어야겠다. 오빠 응? 이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응. 오빠 여기서 응. 젓가락으로 집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니 진짜로 있지 와우. 와, 오빠 카메라 뭐예요? 그냥 니콘. 아, 영어 비밀이라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카메라. 아니 카메라 옆으로 나오니까 좋다. 옆으로. 이거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미러리스나 위로 되는데. 씨 한번 찍어 주실래요? 또 제 감성보다 더 실장이 찍는 게. 내가 찍을까? 제가 찍을까? 찍을 수도 있을까? 네, 이거 원래 편집할 때 딱 보이게. 그래? 여친이랑 자주 갔었는데 여기 올만하다고? 여친 어디? 구워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이거 딱 30초만 찍을게요. 하트 모양이다. 하트 모양. 오, 작가의 키로.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한번 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먼저 확인시켜주시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스파라거스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아스파라거스 좀 추가해 본다는. 아, 예, 추가해주세요. 네.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그냥, 아니, 먹어. 야. 오, 뭐 많이 들어온다. 그렇지. 여기 이름이 도쿄 살로인. 아 예. 도쿄 살로인. 죄송합니다. 와. 이게 미역국. 된장국. 성게 미역국. 이게 꽃게 된장국. 요것만 혹시 조금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이거 연계 국어라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쪽에서 한 개 더 깔아드릴게요. 와 같은 친동생 있었으면 진짜 맨날 싸웠겠다. 놀려먹고 막. 누구야? 너 친오빠 네. 있어? 아니요, 오빠 있고 싶어요. 진짜. 저 언니 동생 있어요? 나 언니. 저. 언니. 나는 동생도 있고 싶어요. 비리살밥이고요. 야, 나 댓글 좀 보면 안 되냐? 댓글로 봐라, 이마. 미역국하고 된장찌개 달아드실 접신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근데 다 진짜 전체적으로 약간 일본풍이네. 그릇들도 그렇고. 귀리쌀밥은 뭐예요? 네 진짜 몰라서 그런데. 귀리라는 잡곡이랑 쌀이랑 같이 받치는 거예요. 그 밥만 두 개 더 줄 수 있나요? 귀리쌀밥? 네 공기밥 추가해 드릴게요. 네, 네. 안쪽에 고기 소스만 한번 놔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말고 혹시 서비스는 안 되죠? 갖다 드릴게요. 아 예. 아, 뭐요? 서비스를 갖다 주신다. 아, 아스파라거스? 아니. 밥. 아.
삼겹살과. 아. 어, 네,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우리 은조, 그랬지. 아이고. 국물 한번 먹어볼까? 오! 맛있어? 시원하다. 국물이 시원해. 그리고 맑어. 된장국인데 되게 맑어. 성게 미역국. 전체적으로 짜지 않네. 어. 아, 진짜? 어. 난 짠 거 좋아하는데. 야, 짭짤한 거? 네. 저는 진짜 짜고 먹어요. 전라도 음식이 맞겠네. 살짝. 전라도 음식이 맞겠다. 저는 짜면, 짜면 다 좋아요. 읽어주시겠나요? 아, 본인 거 배터리 없나요? 나 없어요. 어? 괜찮은데? 괜찮아, 저도. 나. 네, 사람은 2400분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도화가 92년생이냐,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 얘기, 도화야, 벅 해줘. 가게 비하하지 마세요. 따로 반찬 안 나오나 보네요. 반찬 나왔어요, 여러분들. 파묻히면? 네. 어, 사진 찍게? 아니, 저 이거 사진 찍고. 아, 여자들은 꼭 먹기 전에 사진 한 번씩. 아. 맞지? 근데 저는 약간 인스타 감성충 아니라서. 저도. 그래서 안 찍어요, 음식 사진을. 인스타에 사진 뭐 올려, 그러면? 내 얼굴 사진. 아니, 내 얼굴 충이에요. 너 왜 내 인스타에 맨날 비웃냐? 아니, 웃겨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내 인스타 와서 크크크, 체크! 이러고 가더라. 근데 오빠는 왜? 소리. 연예인인 것처럼 사람들 왜 팔로우 안 해요? 연예인인 것처럼 죽을래? 네. 왜 연예인인 척해요? 채팅창 봐봐. 봤어 오빠. 연예인이요. 연예인이야 오빠. 연예인 맞대. 와, 너만 생각했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올리팅 은조. 감사합니다. 은조 위주로. 가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조. 오, 은조 풍력 보소. 어, 좋다. 와, 야,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줬어? 원래 많이 싸? 요즘에. 근데 부회장님 제방이잖아, 쓰시는데. 회장님이 요즘에 많이 쌌어요, 회장 되신 거야? 아니, 부회장님이세요. 지금? 네. 회장님 안 오셨어요, 지금. 그럼 조만간에 이제 회장 하시겠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조번님 고맙습니다. 어, 맛있다, 맛있다. 내가 죽지? 오빠는 요즘 하는 콘텐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나도 연예인이랑 연예인분들 초대해서 하는 거 저번주 최국 형님 했고 내일모레 박수홍 손원수 나 진짜 같이 진짜 제가 아빠 해보고 싶어요. 개그맨 있어요. 누구? 양세형씨. 세형이요? 나도 진짜 좋아해. 세형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나 그분이랑 합방하면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세형이 형. 진짜 꼭 만약에 헤스트 하게 되는 날 있으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오케이. 진짜. 세형이 형 진짜 센스 만지고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개그맨이네. 맞아요. 네? 뭔가 해봐? 볶음김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조는 합방하고 싶은 뭐 BJ나 연예인 있어?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남남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그맨 중에 양세찬. 양찬찬. 양세찬. 양세찬. 네. 세영이 형 동생. 네. 형제 특집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언니는 네. 세영이 형님 좋았으니까.
나는 네가 도와가지고 컨텐츠 물어봤잖아. 내일도 이제 피트니스 대회가 거든. 오늘도 이거 했지만 난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는 나만의 건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 내가 막 나 남순이가 아니고 난 K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봉준이도 아니고 난 그냥 최군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군이 있단 말이야. 나만의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 좀 도전하고 막 섭외하고 했고 미팅 해가지고 내일도 피트니스 대회 가고 4월 달에는 이제 연예인 초대 방송들 뭐 장재인 골방 라이브나 뭐 축제가거나 좀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유상무 형도 4월 7일 게스트 섭외됐고요. 좀 그렇게 많이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 보고는 다음 문제인 것 같고 뭐를 하더라도 최군이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야지 내가 좀 빛나는 걸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무조건 뭐 시청자 수만 찍는 것도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서 요즘에 그런 걸 위주로 좀 하고 있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 그 MC 서바이벌 같은 프로그램은 또 안 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에 내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어. MC 서바이벌, 스트라이킹, 배달 노래자랑 하면서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회당 막 700만원씩 막 사비를 썼거든. 어, 네. 내가 올해는 좀 실속해로 가자. 아. MC 서바이벌 같은 거 가되 그렇게 큰 그림 말고 우리 집에서 했던 거 아몰랑 파티 봤어? 아, 네. 아, 갑자기 아무 나와가지고 네. 마지막 출연료 받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시청자 더 많이 봐. 그치, 그치.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민심투표인가? 10개 고맙습니다. 어, 민심투표. 오자 오는 건 네 맘대로 가는 건 우리 맘대로. 시청자가 보내버리는 거야. 신기하다, 재밌다. 작년에 좀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아니, 근데 아프리카는 딱 진짜 캐릭터만 그치. 있으면 사라지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맞아. 모든 캐릭터가 지금 다 자리 잡혀 있어서. 맞아. 지금 신입들이 캐릭터 만드는 게 힘들어. 어렵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잡으려면 막 먹방의 쯔양님처럼. 독보적인 자기 캐릭터. 근데 그게 아니고는 힘들지 좀. 맞아. 왜냐면 하다못해 겜비들도 안 엮이면 크기 힘들어. 배그 BJ면 김성태가 합방해주고 킬레기 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크고 하는 거지. 겜비가 그 정도는 솔직히 보라는 진짜로 혼자 지가 뜨기 힘들어. 맞아. 진짜로. 아, 또 스트라이킹 5월달부터 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박경신 프로 만나가지고 연예인분들하고 하는 것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일 피트니스 대회도 많이 봐주세요. 내일은 비키니 대회, 온오키니 부분. 근데 연예인분은 어떻게 섭외 하는 거예요? 이거 인맥이 가장 빠르지. 원래 알던 사람 소개, 형님 저 누군데요? 누구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거나 섭외비를 말하는 거의 90%가 출연하고 싶다고 나오는 거지. 앨범이 나와서 이번에 박수홍 선배도 새 앨범이 나와서 쿤TV에 나가서 홍보하고 싶다. 아, 봤어요. 가수분들도 그게 제일 많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섭외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마비 정도나 이제 선물 뭐 예를 들면 뭐 구찌 넥타이 정도 뭐 이제 요 정도 좀 성의 표시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백화점 상품권. 내일 윤희나 나가시죠. 오, 와우. 치즈만 먼저. 와우. 이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와, 이거 TV에서, 유튜브에서 본 건데. 감사합니다. 네. 치즈만? 어떻게 먹어? 나 1년 전에 고기랑 먹는 것도 봤는데. 오, 뭐야. 보이나요, 여러분? 이 치즈. 유튜브에 본 적 많죠? 뭔데? 이거 막 유튜브에서 먹방하는 ASMR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이러거든요. 좋아, 나. 먹어. 구운 치즈? 네. 나 치즈만 먹어도 돼? 네. 원래 그냥 치즈 먹는 거야. 진짜. 우와! 본맛! 이쪽이다. 엄청 고소해. 와. 다 먹기 싫다. 아까 먹었다. 더 시키자. 치즈만. 여기 아직 비밀이라고. 재밌다. 맛있어. 맛있다. 네, 아까 구운 치즈 있죠? 네네. 한 번만 더 추가로.
네, 네피스 추가해드릴게요. 제가 고기 소스만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네네. 요거가 이제 야끼니코 소스인데 네. 고기 첫 번째 순서에 나오는 게 살씨살이에요. 오오. 살씨살 전용 소스거든요. 잘 네. 저어가지고 살씨살이랑 드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서 네 가지는 로즈마리 소금이랑 다진 명이나무라고 와사비, 풀그레인 머스타드, 트러플 치즈 네 가지 준비해드렸어요. 드셔보시고 기호에 맞는 걸로 고기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세요. 예. 네. 은조는 일주일에 휴방 몇 번 해? 거의 안 했어요, 요즘에. 아, 그래? 네. 요즘에는 저는 합탄보다는 공방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공방 메타? 그래가지고 그냥 참치 도반야끼 저 삼치살 다 같이 준비해. 와, 은조의 대뱃살님 우체 구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조의 대뱃살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뱃살 오빠 땡큐 감사합니다. 대뱃살? 그리고 뱃살이 나왔네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월말이라 힘들 텐데, 잠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살치살. 와,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익은 것 같은데. 거의. 이거 회 아니야, 회? 회가 뱃살. 근데 뱃살이라서 회를 먹어도 되는 거긴 한데. 먹어보자고. 네. 와, 뭐야. 찢어진다, 찢어져. 부드러워. 와. 이거 어디다 찍어 먹는 거지? 좀 작은 거 같아. 저는 이거 못 먹어서. 아, 못 먹어? 네, 잘 안 좋아해서. 최근 일 하나 더 드세요. 어디 먹는 거야? 고기에 먹는 거래요? 먹어보게. 무슨 맛인지. 소금에 먹으라고? 이게 트러플 치즈고. 아, 소금 여기. 와. 아, 이게 소금이다. 와사비 언니 여기 있어요. 완전 부드럽다. 녹아, 녹아. 맛있어요? 대뱃살. 와, 아이스크림 같아. 다음에 요게 뭐가 있지? 살치살. 아, 살치살. 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살치살 소스 여기. 네. 네 섞어서. 미용 소스. 살치살. 눈실장도 먹방 잘해. 난 솔직히 아직 아까 먹었던 치즈가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아직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다. 일부러 천천히 구워주는 건가? 오빠 여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응, 5개월. 근데 원래 방송에서 갑자기. 응? 공개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왜 말했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나 원래 생김이 있다 말하는데? 아, 진짜? 응. 근데 처음에 공개 안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 MC 서바이벌 할 때 공개 안 하셨죠? 그 후에 하셨죠? 뭔지 모르겠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기억은 안 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 오케이. 근데 BJ가 아니니까. 그럼 BJ란 말인가? 아니, BJ가 아니어서 공개를 안 한 거지. 그때 공개했구나. 아, 그때 공개했었어? 상태가 많다. 우리 방은 좀 많아? 아니. 우리 방 보는 것 같은데? 내 방이 강도가 너무 좋은데. 너만 없어? 웬만하면 봐줘? 웬만하면 다 봐줘요. 뭐, 다 이상한, 뭐, 진짜, 뭐, 헤드립 이런 거 빼고. 누나 가슴 보여줘요. 아, 그건 강태지. 강태. 아, 최근. 응? 최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예? 네. 좀 그렇죠, 아직, 친일 때는. 그치. 너네 방은 뭐 강태야? 욕, 똑같이. 뭐, 욕은 사실 웬만하면은 괜찮은데, 뭐. 아, 그런 거? 그런 거. 약간 오빠랑 비슷할걸요? 은조 내 방에서 보니까 뼈뿐이다. 그러니까 약간 나랑 있으면 더 말라 보이죠, 은조가. 그치?
그냥 여기서 은조방 하듯이 해도 되냐고? 반말 채팅 하라고 할까? 여러분들? 응? 반말? 내가 풀어주면 되거든. 반말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반말하세요. 매니저님들 반말하는 거, 개들이 말하는 거, 욕설만 아니면 강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밥 먹는 동안은 편하게 채팅 보면서 하게 프리 채팅 선언합니다. 오, 근데 매니저님들이 채팅 딱딱 잘 보시네. 진짜. 어, 진짜 잘 봐. 언니를 봐, 잘 봐. 아니, 내 방송 잘 봐. 그래. 반말해. 내 방송은 매니저 한 명이 보거든요. 걔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 와, 아, 어, 마야, 고기가 안 들어온다, 얘들아. 진짜 안 들어온다. 나도 많이 먹고 싶었냐. 오, 채팅 완전 많아졌어. 활성화해. 아, 여러분들 뭐 냅둬요. 뭐 새끼야, 뭐 이런 것도 냅둬요, 그냥. 내가 정신하면 내가 강퇴할게, 여러분들. 매니저님들도 지금부터 관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식사도 좀 하시고 방송 재밌게 보세요. 우리 돼지 새끼 많이. 고마워. 돈 좀 사줘. 오늘 스카이다이빙, 아, 뭐야. 스카이다이빙. 번지 피트니스. 어땠어?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재밌었어. 너희 어땠어,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은 그냥. 우리 뒷모습 볼 때 재밌었지 않을까? 나 근데 많이 그게 자극적인 것도 멋있었어, 그냥. 뒤태 볼 때, 뒤태만 찍을 때. 많이 먹으라고? 그래? 돼지 새끼야 소 많이 먹어라 하는데 맞다. 아, 오빠한테 말하는 거 아닐 수도 있죠 뭐. 그 안에 우리 시청자들 너무 착한 거야. 고작 한다는 게 돼지 새끼밖에 없잖아. 이제 큰일 났다. 오빠가 이렇게 말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욕 다 올라온다. 편하게. 오늘 방송도 재밌는데 뭐. 아, 지금 12시야? 아니지? 저 시계가 12시는 지금 몇 시냐? 지금 9시네. 9시는 한참 이제 시작할 때네. 뭐, 9시밖에 안 됐어? 내가 요즘에 방송을 좀 일찍 해. 아. 웬만하면 11시는 피하려고. 아, 너무 많아서? 11시 되면 기본적으로 K도 키고, 남순이도 키고, 뭔가 봉준이도 와리가리 하고, 뭔가 조금, 나는 많이 겹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11시 되면 나도 힘 빠지더라고. 예전에는 9시부터 12시가 됐거든? 지금은 8시부터 11시까지. 오, 1시간 빨리 하네? 좀 와, 진짜 빨리 하는데 그렇게 병성이 많이 터지구나. 신기하다. 여보세요? 왜냐면은 새우살 준비해야 되는데. 새우살이요? 새우살은 어디에? 아, 이거 누가 아까 이거 드세요. 나 이거 한번. 나 오빠. 출장견 드릴게. 어, 이거, 야, 이거 좀 맛있겠다. 이쪽이 좀 더 익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움. 이거 소스 추천해주신다면. 새우살 같은 경우에 기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영인나물이나 소금도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 좀 보내주시겠다. 이건가? 그건 거. 네. 그게 명이나무라고 옆에 와. 치즈 와, 치즈 나. 추가한 거 같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치즈 추가는 얼마인가요? 15,000원이에요. 오, 좋았어. 아이, 도아야. 오늘 네 팬들이 싸준 후임이 없겠는데, 오빠가 15,000원 추가 하나 못 해주겠니? 먹어. 그래요? 아, 그럼, 아무렇지 않게 잘 먹겠습니다. 그럼, 근데 추가는 안 된다, 에? 네? 이걸로 끝내라, 에? 치즈 9,000원이에요. 아, 9,000원. 와, 그렇죠? 어, 깜짝이야. 아,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 되겠다. 아, 그렇죠. 어, 근데 갑자기, 15,000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15,000원? 요거 치즈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먹으면 존 맛일 것 같아. 네,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래요. 오빠 빡 때 먹어. 뭐야. 100개, 아, 1,000개? 뭐야. 최근이 형 착하시네요. 은조야 자꾸 갈고리 혼좀 내줘요. 아이, 은조 치즈 마음껏, 야, 은조야. 치즈 마음껏 먹어. 오빠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오빠, 한 입에 먹지 마세요, 제발. 왜? 아, 반 입에 먹으세요. 아, 와, 바모스님이 3,000개. 와, 바모스님 감사합니다. 오빠. 치즈랑. 고기 더 먹자. 어? 그래. 아니. 어. 아니. 뭐 멋있게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근데 왜냐면 너무 비싸요. 아, 3,000개 터졌는데 당연히 해야지. 와. 치즈 더 시키라고. 아, 오케이. 나 오빠 고맙습니다. 어, 내가 시켜야 돼. 도화가 시키라고 할 테니까. 아, 도화 위주로 갑시다. 와. 거기 저기 치즈가 혹시 그 남은 그 재고가 좀 괜찮나요? 많이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치즈 혹시 제가 세 판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두 개 추가해주세요. 아, 두 개, 여덟 개. 그러니까 총 8피스 추가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8피스. 그러니까 2판. 8피스. 치즈. 네. 치즈 8피스 맞으시죠? 네네네네. 근데 저희
좀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네. 네. 너무 맛있다, 치즈. 와, 치즈에 고기를 싸먹으니까 기가 막힌데, 치즈 쌈? 응? 오빠, 고기도 한 입에 먹었어요? 응, 응. 왜, 왜? 한 입에 먹어야지, 그래도. 에이! 나도 한 입에 다 먹었어. 진짜? 응. 과감하게 되게 아껴 드시고 그랬어. 와, 진짜 맛있다. 치즈의 담백함이 고기의 쫄깃쫄깃함을 이렇게 쌈싸가지고 안에서 서로 콜라보를 이루는데요. 오, 이거 별미네. 하나 더 주세요. 아, 좋아, 먹어. 치즈? 아니야, 먹고 먹어서. 가위바위보에서 먹게 하네. 아, 그럴까? 치즈 먹고 청산을 가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야. 아우, 진짜 도저히 힘들어서 최고로 나오고. 너 먹어. 너 먹어. 어우, 그냥 끝까지. 아, 아. 더 줄게. 자, 못 내고 있어. 잘. 안 내면 술래. 가위, 가위. 어? 맛있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너무 웃겨. 근데 신기하다. 내보여서 비기는 것도.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 텐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 와. 인성 합격이네. 아, 비싼 이유가 있네. 아, 근데 고기도 고기인데 치즈라 있으니까 여긴 치즈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건 뭐야? 포도야? 아니, 은행 아니야? 은행? 아, 몰라. 저한테 묻지 마요. 뭐 꼬치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이거. 뭐지? 응? 은행 꼬치 생겼다, 진짜. 그치? 최지봉 언제 하나요? 봉준이가 하고 싶다던데. 최지봉? 아, 최군, 직호, 봉준이? 진짜로? 나는 뭐 봉준이와 하고 싶다고 내가 짜지.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봉준이 그 방송 보느라 내 방송 한 시간 늦게 켰어요. 그 방송 보느라. 재밌어서? 너무 웃겨서. 웃겼어. 진짜 웃겨서. 그래서 봉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철구 형이 갔으니까. 아, 그걸 너 봤어, 방송으로? 철구 형이 갔으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니가 뭔데 전부 채팅창 니가 뭔데 대통령 권한대 철부는 아프리카 봉준이가 대통령이지 지금. 근데 그래서 지코 오빠가 또 그거 또 한 마디 던졌는데 뭐라, 이게 웃겼어요. 아, 그러면 선포한 거네? 이제 대통령 위임해달라 지금 선포한 거네? 그러면 너무 웃긴 거야. 재밌겠다. 재밌었어. 진짜. 봉준이랑 지코형 조합이면 내가 어떻게 짜야 되지? 아, 근데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거. 채지철도 솔직히 재밌었어 할 때. 아, 너야 은주야 좀 먹고 있어 밥. 나 네, 나 먹고 있어 오빠. 네? 네. 나 밥 다 먹었어. 고기 위주로 먹고. 아, 그렇지 그렇지. 고기 위주로 밥 먹으면 배부르니까. 전략적으로. 깍두기 아. 깍두기 좀 더 시켜야겠다. 뭐 필요해? 고기 위주로 먹을 거예요. 아, 고기 아직 덜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살찌겠네. 큰일 났다. 언니, 근데 이거 귀리살밥이라고 사 안 했어? 귀리살밥은 사먹었죠? 좀 더 낫죠? 사장님, 혹시 저희 고기 아직 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계속 굽고 있어요. 아, 네. 다 나온 게 아니군요. 네, 혹시 굽는 거 촬영 원하시면. 오. 바로 옆에 방에서 굽고 있거든요. 아~ 아~ 촬영 싶으시면 촬영하고 네. 그러면 시장님 가서 따라 좀 찍어오세요. 아, 저희 모바일 말고. 아, 사장님? 왜, 왜 오빠? 아니, 이제 좀 시켜주려고 그랬지. 어떤? 고기? 고기 안 시켜도 돼. 화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왜 눈이 지금 나 지금 집중해서 뭘 먹을까. 아. 아,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고기를 계속 옆에서 굽고 있구나. 근데 여기가 유튜브를 아는 거야 얘는. 근데 유튜브를 잘 찍게끔 해주네. 많이 왔나 유튜브? 그런가 봐. 맞아, 맞아. 찍어갔나 봐. 내 운동은 맛있는 식사. 감준수는 이거 누구 나왔다 궁금하다. 그냥 나 치즈 먼저 내 피스 준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다 그냥 올려주세요. 뭐. 아, 형님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네, 깍두기요. 고기 나오면 먹어야지. 천천히 보니까 5만원도 나쁘지 않네. 진짜요. 다양하게 나오고.
아, 안주. 일단 이쪽에 놔드릴까요? 네. 아, 좋다. 와. 안심 좋다. 안심된다. 와, 딱 좋다. 와. 그치, 안심이지. 하이라이트는. 와, 진짜 대박 섰다. 너무 좋다. 그 도화가 말한 아스파라거스가 그거야? 이거 중간에 있는 거. 어, 요즘에 뭐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거야? 건강 관리하는 거?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한번 오늘 한 번도 안 했잖아. 이거 한번 합시다. 뭐? 한번 합시다. 귀여워. 봉지 그 뭐 기훈이가 하는 거? 기훈이. 이거 하던데? 뭐? 왔다. 이거 아닌가? 에 왔다 봉. 아. 비읍이 들어가야죠. 저는 그게 뭐예요 언니? 그냥 먹는 효과음이야. 아 효과음. 근데 그 유행이야 요즘. 뻑. 한번 해볼래?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언니. 언니가 한번 실어요. 그냥 하는 거야. 어. 뻑. 나 뭐야. 귀엽다. 뻑. 잘한다. 그냥 하는 거야. 귀엽다. 왓더프! 오! 역시! 잘 살려줘. 이건 솔직히 이거는 얼굴빨이었어. 금방 진짜. 암만 조리 있게도 이 느낌 안 나와. 누가 해도. 오, 오, 진짜 맛있다. 육즙이 막 터질 때마다 막 올라가, 막 사람이. 행복해. 아, 와우! 치즈, 치즈에다가 한번 넣어 이거 안심을 먹어볼까요 이렇게? 네. 이 조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명품에 걸맞는 고급 한우 먹방. 이런 거 웃기지? 응? 내가 아까 반말하라고 그랬잖아. 한 1분 지나면 자기가 안 한다? 이게 사람이 평소 습관이 무서워. 흠집이든 평소에 훌라 매너 채팅하고 하니까 막상 하라고 해도 그때만 돼지 새끼야 응 처먹어하다가 내가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1분 정도 지나면 알아서 다 매너 채팅. 봐봐. 아마 아까 반말하시던 분들 반말하다가 따라주는 사람 없어서 나갔을걸요? 너 소외감 느껴서? 어. 나만 쓰레기인가 이러고? 응. 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깍두기도 맛있고. 야 아스파라거스는 잘라먹는 거 아니야? 잘라먹는 거예요. 잘라먹어도 돼요. 왜요? 뭐 싫어. 맛있는 게 다 나온 건가? 물어봐. 살치살하고 안심하고. 또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등심 나올 것 같죠. 아, 등심이 있죠, 등심. 이게 은근히 배불러요. 뭐야? 언니 많이 먹었어. 아, 그런가? 언니가 다 그런가? 우리 도와 연애했으면 좋겠다. 연애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남자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주변에 없습니까? 내 주변에 다 BJ밖에 없지. 아, 그렇죠. 은종은 아직 좀 연애할 때는 좀 아니죠. 도아는 술 담배 안 하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말 예쁘고. 오 맞아. 나 좀 약간 좀 유머 있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센스? 응, 유머 있는 사람. 약간 젠틀맨이네. 그러니까 약간 양세형 같은 느낌. 아 세형이 형 센스 있고. 말도 예쁘게 하고. 태영이 형 술 먹는데? 술 먹어? 응. 좋아해? 좋아하는 안 하고 이제 먹으면 적당히 한 병 정도 먹는 스타일. 깔끔하게. 근데 술을 왜? 술주정뱅이랑 사귀어봤어? 그래. 아, 어. 아, 진짜? 어, 술만 먹으면, 어. 그러니까 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한번 만나고 나서부터 당, 당 완전 그냥
술에 대해서 완전. 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맞아. 전 오히려 반대인데 술 먹는 남자 좋아하는데. 너, 저 시간 알고 보니 그게 왜 그러냐면 주정뱅이 안 만나보죠. 아, 그렇지. 아, 그래요? 주정뱅이 안 만나면 그때부터 전뚝돌. 술 먹고 막 때렸어. 아니, 그런 건 안 돼. 그냥 막 취하면. 뭔가 그 눈빛에서 그 변하지 사람이 어, 어, 내가 이 여자를 좀 꼬셔야지 라고 한 눈빛이 저절로 나오고 남자친구인데 그런 눈빛 나오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그러면 양치 아 버릇이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그렇지 원래 은조는 일주일에 술 몇 번 먹어? 요즘엔 안 먹는데 많이 먹을 때는 뭐 진짜 많이 먹죠 한 거의 신남씨 그럼 매일? 근데 아니 그 약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BJ하고 나서 이렇게 안 먹어요 방송할 때 빼고 소주 몇 병? 저 세 병이요 우와 주량이 소주 세 병? 네네 저는 담배는 안 하는데 술은 좀 먹어요 통화는? 통화는 술을 안 먹어도 너 하루 세 갑 가능? 아 세 갑이 뭐야 다섯 갑 정도? 운전하면서 도화도 술 잘 먹어 근데 많이는 못 먹어 도화는 내가 봤을 때 한 병? 한 병 먹으면 만취해요 집에 가? 네 한 병 먹으면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와 세 병이면 혼자 술 먹방 하면은 뭐 소주 세 병 먹어버리겠네 혼자는 두 병 왜냐면은 네 맞아 혼자 먹으면 취해 혼자 먹으면 좀 취하더라고 야 혼자서도 두 병이면 진짜 나보다 잘 먹는다 혼자만 먹어 왜냐면은 방송에서 술 먹으면은 맞아 맞아요 그러더라고 또 빨리 취하는데 빨리 또 깨. 방송에서 있으면. 어, 정신 맞아, 차리게 맞아, 되니까. 맞아. 정신 차리고 먹자. 또 별풍 전 터지고 리액션 해야 되네. 와.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무슨 몇 번 먹었는데도 계속 그 처음 소고기의 맛 있지. 그 육즙에. 어. 우리 도아가 치즈 좋아하는구나. 치즈가 맛있다. 아 오빠 맨날 콘텐츠 생각하려면 진짜 머리 터지겠다 맞죠? 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지 나는 근데 오빠는 직원이 있어 다행이지만 진짜 나는 진짜 보라 BJ들 진짜 신기해요 나도 신기해 하루,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루에 한 개씩 다른 콘텐츠 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다 아예 다 그렇게 문화도 됐잖아요 그치 뭐 쩌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진짜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어려워. 근데 저도요. 만약에 콘텐츠 하면서 결국선이 많이 터진다면 아 그럼 콘텐츠 위주로 하겠지. 그러면 진짜 콘텐츠 위주로 하겠는데 아, 콘텐츠 안 터지지. 콘텐츠 하면은 안 터져. 청교도 안 터져. 안 터져. 아, 뭔지 알아. 그래서 뭔가 재밌게 방송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호탈을 뭔가 그러니까 콘텐츠 방송은 최대한 시청자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통은 그 다음 뒷풀이를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 그걸 잘해야 돼 콘텐츠 끝내놓고 집에 가서 실망한다? 이거 텀이 길어서 안 돼 바로 자연스럽게 뭐 커피 한 잔이든 사람 빠져도 상관없어 원래 사람이 적을수록 풍이 많이 터지는 거야 아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을 더 집중이 되니까 그렇잖아 뭐 그런 거지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고기가 좀 늦게 나오긴 한다. 다들 먹어요. 근데 나 좀 배불러. 물어봐야지. 난 이거든 어떻게? 다음 먹으면 어떻게? 싸가자. 오늘 다 먹을 수 있어. 저는 다 먹을게요. 배불러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예요. 아, 올리브. 네네네. 아, 나 올리브. 맞아. 맛있게 드세요. 네. 중간.
중간에 있는 게 미디움이고요. 미디움 웰던 같이 준비해드릴게요. 아~ 연두색도 올리브예요? 네, 검은 색깔 연두색깔 둘 다 올리브예요. 아, 맛있습니다. 네. 아, 진짜 굽는거 찍어왔어?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드세요. 좀 드시죠, 등심. 나오자마자. 와우. 등심에. 아까 사장님들. 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어, 진짜 갔어? 어, 아, 고맙네. 어? 아, 아니. 뭔지 무슨 얘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 아니, 왜 꼭 회사에서 보면은 윗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진짜 했어? 아, 역시. 역시 누구야, 이러면서. 이어주는 거.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락되자, 와. 비싼 이유 맞네. 와, 살만하다, 살만해. 오이 진짜. 등심, 등심. 근데 진짜 얼마 나왔을까? 얼마 안 됐어? 아니, 오빠는 근데 갑자기 방송하면서 맨날 나가서 오래 쉬고 이러는 데 없어요? 나 못 쉬어, 쉬고 싶은데. 왜 못 쉬어? 마이너스니까. 진짜 하루하루 많이 있어요? 아마 방송 안 하나? 그치. 그렇게 많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요? 있어. 아, 저금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저금? 저축. 그치. 근데 뭔가 좀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지. 생각은.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쉬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긴 한데 뭔가 너무 불안해 계속. 너 어딨어? 너? 저요? 어,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 이런 거 어딨어? 저는 일단 집 좋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집에 물을 떠서? 다. 저는 이제 집을 이제 좀 제 걸로 이제 한 사람에 부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명하네. 좋아하는 무조건 차?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집이야 차야, 둘 중에 하나. 아, 집이죠. 근데 집이야 차야라고 하면은 집인데 그냥 차는 진짜로 30대 전에 딱 한 번만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바꾼 거죠. 그럼 너의 드림카는 뭐야? 벤츠 SLS. 벤츠 SLS? 이렇게 무조건 할 거야. 아, 그 옛날 트랜스포머 나온 거? 그거 얼마야? 그거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돈. 몇 억이야? 이, 지금 아마 중고로 한 1억 5천? 중고인데 1억 5천이야? 응. 왜냐면은, 그게 단종돼서 안 나와요. 아, 단종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도화가 차 좋아하는구나. 차 좋아해. 은조는 면허도 없니? 네, 저는 면허가 없어서 불편한 걸 딱히 모르겠어서 아직까지. 지하철 타고 이런 다니는 게 편해? 저는 워낙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그치, 맞아.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그냥 조금만 힘들면 금방 가니까. 맞아, 맞아. 지하철이 제일 빠르지. 제일 정확하고. 우리나라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타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돼 있어. 깔끔하고 싸고 편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도 진짜 잘 안내해놨어. 외국 지하철 가면 막 진짜 더러운 데도 많고. 외국 지하철 안 가봤어. 진짜 아니? 언니 외국 안 가봤어. 한국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도 그러니까 최고고. 일본 놀러 가봤는데 일본에서도 렌트했어. 근데 차 그거 비싸잖아, 일본. 나 몰라, 우리 언니가 계산해서 올렸어. 일본은 진짜 택시비도 비싸고 이렇게 하는 것도 비싸서. 근데 거기서도 렌트했는데 거기서도 차 구경했어. 아, 뭐 렌트했어? 일본 차? 일본 차. 뭐? 일본 차 조금 차?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차가 아니라 그냥 까먹었어요. 한국에 닛산. 닛산은 아니에요. 네몬에서 토요타. 토요타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 일본은 외제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 차가 많지? 네, 진짜 많이 없어요. 일본은 일본 차가 많지. 닛산, 렉서스, 토요타, 치바샤키?
시바라마? 아하? 시바라마도 있나? 시바라마. 어, 인피니티. 일본에, 일본 자체 차가 많아서. 어, 혼다. 어, 미키, 미치, 마. 미치지. 아, 미, 미치, 어. 미치바시. 아, 미치빛이구나. 일본 차가 진짜 많아, 넥서스. 그러네. 아, 스바루도 많네, 스바루. 모욕탕에서 있어. 일본 모욕탕에서 우리 엄마가 어떤 일본 아줌마랑 친해져가지고 어머니? 그 거기 대해줬다. 거기 거기 사람 거기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 사람 집 말이 통해? 진, 그, 말이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영어로 우리 언니가 영어 잘해서 대단하다. 네, 근데 거기 또 말을 키우더라고요. 아, 일본인데? 네. 가정집에서 말을 키워? 네, 그러니까 아예 가정집이라기보다 촌 같은 아, 뭐 느낌인지 알겠다. 농장 같은 데서? 네. 그래서 말 구경하고 막. 시경으로? 아니 바보야. 무슨 애완용으로? 네, 그냥 애완용. 씨. 왜 말고기 먹잖아. 그치 그치. 그렇죠. 좋아. 도하도 예전에 글래머 뭐였지? 비키니 사진이 엄청 큰 이슈가 된 적 있지. 도하. 도하 비키니 방송 1년에 한 번 하나? 아니 비키니 방송 아니고 그 노출. 의상 체인지 방송. 막 말 때마다 뭐 어마어마하지.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때 이후로. 어, 그날 이후로는 이제 맨투맨만 입고 다니는구나. 아쉽다. 은주도 이제 BJ 시작하고 첫 여름이지. 그쵸. 네, 와, 맞아요. 여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근데 요즘 막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한다는 거 한 번씩 해보고 있거든요. 톡틀에서 뭐 스타 방송 이런 거 해보고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좀 그럴 때 이제 시청자 좀 들어오면 뿌듯해요. 어. 네, 되게 성취감 느끼고 그럴 때 이제 시청자 많이 찍고 와 진짜 막 몇 명 찍혀? 저 아침에 스타 방송 했는데 700명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뭔가 뿌듯하고 그리고 갈 때 이제 부산에서 찍었거든요. 부산에서 올라갈 때 이제 KTX에서 마지막으로 딱 종료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뭔가 이게 그 보람이 하는 컨텐츠를 해야 되구나. 아. 근데 손이 되게 예쁘다. 어 그러네. 손이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근데 손처럼 안 됩니다. 여자 또 손 이쁘면 매력이. 나는 이상하게 여자들 손을 좀 잘 보거든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너도 이뻐.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손 중에 제일 예쁜 손 화정이 손. 화정이. 어. 화정이 손은 그냥 인형 손이에요. 진짜 많이 키워. 화정이는 뭐 손만 이쁘나? 그렇지. 언제 한번 화장이 방송 가면은 화장이 손 보세요. 실제로 보고 싶은데? 다 일러 여자친구한테. 오빠는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습니까? 다 물어봤지.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거. 어 물어봐 물어봐. 해외에서 예를 들면 방송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예요. 어. 그래가지고 전 세부를 원래 이제 여기 전에 이제 많이 다녔어요. 세부 이런 데를 다녀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런 것 쪽으로는 이제 아직 아무래도 방송하기가 좀 힘들겠죠? 해외에서? 해외에서 스쿠버 다이빙. 근데 해외에서는 안 터지는데도 많아.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좀 많이 제약이 있겠죠? 그 정도면은 해외면은 해외 BJ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수중 방송 하면은 신선하긴 하다. 네 그래가지고 해외 수중 방송 진짜 신선하긴 하다. 근데 그 골프 BJ도 있나요 혹시? 골프 하는 이구미? BJ도 있긴 할 거야. 유명한 BJ는 없는 걸로 알아. 필드 이런 데서 분수 되나요? 필드 우리나라? 네 되지? 되지. 아. 우리나라는 진산도 돼. 아, 근데 필드 방송이 안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와, 필드에서 생방. 네, 그래가지고, 너도, 저도 골프를 꿈꿔봐. 왜냐면 나도 이러다가 갑자기 당구를 했는데, 아무도 당구를 안 해서 한번 해볼까? 아, 했는데 그렇지. 갑자기 이게 훅 잘 된 거야. 그래서 해봐. 그치,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으로. 그런데 나도 만약에 하면 배우러 갈게. 아 진짜요? 하면 너 스키 뭐라고?
스킨 스쿠버. 스킨 스쿠버? 네. 스킨 있어? 스쿠버 다이빙.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베이싱, 뭐 어드밴스, 뭐 이렇게 마스터 이렇게 있거든요. 아 오픈워터 이렇게 뭐 있는데 저는 이제 중간 끝. 마스터보다 아래. 그럼 심해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어? 저는 40m. 아 진짜? 네. 미쳤다. 40m 정도? 원래 한 15m, 20m가 제일 볼 게 많아요. 내적이들도 그렇고. 40이면 막 심해 동물이 있는 거 아니야? 대왕호주구나. 아니 뭐 그 뭐 나오는 게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기본 이제 15, 20m가 제일 볼 게 많은 거 같아요. 아니 매장 안 터져? 아니 아니 저 오빠 그거 저도 해외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 해봤었는데 진짜 신기한 건 바닷속에서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잖아요. 어, 있지. 그걸 보는데 멀미에서 올라갔어요. 아, 언니 그거 뭐 칸이 아주 무서웠구나. 밑에 땅바닥 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거기도 있어요. 무섭지. 보는데 고등공포증 똑같이. 근데 넌 물고기라서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물고기들은 나를 보면 괜찮은데 내가 무섭더라고. 어, 그리고 맞아. 아무리 세상이 발전했어도 아직 우리 바다도 몰라. 우리가 뭐 지금 달 가자, 외국 가자, 뭐 미국 가자 이러는데 아직 우리나라고 전 세계에 아직 과학과 기술이 바다를 아직 몰라.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 다 아는 것 같지? 없어. 왜 끝까지 알죠? 내가 알기로는 그 심해까지는 들어간 기술이 안 돼서 가다가도 막 터져버리고. 알죠, 여러분들? 어. 바다도 몰라, 우리가. 헐. 무서운 거지. 그래, 남극도 몰라, 우리 잘. 근데 외국 뭐지? 외계를 몰라. 어떻게 해? 모르면 어떻게 해? 응?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진짜 아틀란티스가 있을 수도 있어. 오 마이. 오미가? 오 마이 갓. 와. 아쿠아맨 이런 거 봐봐. 진짜 막 갑자기 포세이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 너 지금 미세먼지가 진짜 미세먼지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뭔데 이거? 이게 뭔데 그러면? 포세이돈이 어떻게 한 거야? 신의 콧바람. 나비 효과로? 스네 효과, 콧바람? 아, 미안합니다. 마무리 할까? 다 먹었어? 네, 맞아요. 우리 뭐 먹을 거 다 나왔나? 네. 아니, 실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먹었어. 우리 디저트 뭐 없나, 디저트? 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줄 것 같아. 아, 안 먹어도 되는데. 아이, 그 달달한 거 뭐. 과일 같은 거 없나요? 뭐요? 과일 같은 거 없어. 과일? 아, 신경 안 물어봐야겠다. 그럼. 아무튼, 스페셜. 사장님, 혹시 여기 그 디저트 할 만한 과일이나 뭔가 달달한 거 있나요? 네, 자몽 푸딩. 그거 4개 주세요. 네. 자몽 푸딩이요? 자몽 푸딩. 얼마인가요? 아, 그냥 주는 거 아닐까? 올해 10% 나오던데, 디저트까지. 아, 그래. 여기 안 적어져 있어, 메뉴판에는. 자몽이요. 근데 도쿄 중심은 뭐지? 일본 고기는 아니잖아. 한우잖아. 그냥 우리나라의 한우를 약간 일본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 이건가? 그런 거죠. 그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치키 같은. 왜냐면은 그리고 굽는 거 여기에 판에 굽는 거는 한국이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구워서 주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 굽는 건데, 촬영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준 거구나. 어. 그래서 뭔가. 맞아, 와규. 맞아. 도쿄 살로니. 은조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바로 집으로 가? 인천으로? 네, 뭐 끝나면 그러려고. 방송하죠, 오늘. 오늘요? 가면서 방송 틀려고. 아, 가면서? 네. 좋다. 그게 좋지. 네. 또 하나. 저는 방송 뭐 집 가서 해야죠. 그럼 나도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쉬어야겠다. 집에 가서 쉬었다가. 근데 오늘 2시간 잤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뭔가 다음날 일정이 있는 날 잠이 안 나요. 너무 예민해요. 그래? 네. 아니,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거 알아본다고 잠을. 아니,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좀 약간 그래요. 너무 예민해서.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내가 그것도 유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어, 그거. 저희도 푸딩 먹고 예,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낮은 아니고 예, 예. 주방에 정리해드릴게요. 네네네네. 다 푸니까요. 네네네네. 디저트는 망고 푸딩밖에 없는 거예요? 자몽 푸딩. 자몽 푸딩. 아. 디저트 공짜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잘. 원래 진짜. 알겠습니다. 와. 와. 네, 다시 계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와, 뭐야? 이거 겉이 뭐야? 깜쪽 같네. 자몽 껍질. 아, 진짜 자몽이네. 응, 진짜 자몽. 와, 푸딩딩딩. 먹자. 딩딩딩딩딩. 와. 오, 뭐 이거. 와. 늘어난다. 와. 귀여워. 신기하다. 진짜 자몽인데 풍이 푸딩 맛이 좋네. 맛있다. 제맛있는데? 넌 약간 치즈 몰캉몰캉한 거 진짜 본 메뉴보다는 근데 여기 고기가 되게 맛있다 아, 여긴 자 와가도 가족들이나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좋은 거 같아 여기 비싼 데 오면 우리 엄마 아빠 계산하고 나서 그때부터 삐져요 누가 계산하고? 내가 계산하고 나서 그냥 비싼 데 가주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싼 거 먹으면 기분이 더럽대요 어머님이? 아, 왜? 딸이 비싼 거 사줬는데? 근데 싫대요 뭔가 왜? 찝찝하대요 계속 아, 아 너가 왜 사서 찝찝 그런 거 힘들게 본 거 아, 내 딸 힘들게 본 건데 그래서 계속 찝찝해서 계속 말해 자기 전까지 맞아 무슨 그런 걸 사가지고 어? 아... 먹고 똥으로 다 나올 거를 갖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삼겹살만 먹어도 좋은데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 그렇지 근데 나도 좋은 데 데려가고 싶은데 어 나도 그렇죠 언니 제가 마이크 빼요 잡음이 돼 아 환풍기 소리 네 맞아요 환풍기 소리예요 외부 환풍기 소리 우선 일어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계산하는 것까지 다 찍고 얘들하고 인사하고 마무리 집에 가서 저도 집에 가서 오빠 재현이 사갈게요 오빠 앉으세요 그래 네가 해라 어? 아 그냥 하는 말이야? 아니야 제가 해야죠 뭐 아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아 우리 도화가 아주 은조야 네 도화 언니랑 방송하니까 재밌지? 어, 네 좋아요 너무 진짜 도화가 왜 치트키인지 알겠지? 네 좋아요 난 왜 갑자기? 도화랑 다 합방하자고 하잖아 그치 그치 언니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배우는 거지 도화도 아 은조도 네 배터리 뽑고 저가 이제 계산만 나오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나가겠습니다. 계산 좀 할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너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찍어도 되죠? 예, 예. 오, 야, 얼마 안 넣었어. 31만 6천원. 그래도 애들이 고기를 더 퍽퍽 시켰으면은 최소 50만원은 예상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세요, 이걸로. 예, 뭔데요? 그게 뭔데요? 명함이요. 아, 명함으로 무슨 계산을 해요? 예, 예, 일시불로 해주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인 한 번. 예, 예. 치즈도 진짜 맛있고.
앞에 따로 또 오시면. 아 그럼요. 저희 위에 백샵이라고 제 친구 위에 그 헤어샵 있잖아요. 아 네. 거의, 거의 제 친구가 하는 데여가지고 원래 아, 자주 오거든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겸사하면서 또 밥 먹으러 갈게요. 다시 오세요. 네. 개그맨이세요. 알아요. 아 잠깐만. 아 그런 얘기를 굳이 잘 안 하세요. 매니저예요. 매니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다 좋았는데 마지막. 아, 세근 오빠, 세근 오빠. 이거 왜 안 돌려? 세근 오빠, 세근 오빠. 아 조심해, 조심해. 아 굳이 씨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야. 도 매니저. 잘 먹었습니다. 어, 근데 진짜 기분 좋게 잘 먹었다. 어 비 온다. 그래 은주야 택시를 불러야 돼. 원래 여기 찍었는데 117-10번지 도아야 인사 좀만 해줄래? 오빠 담배 한 대 마실게. 오빠 너무 잘 먹었어. 다음에도 얼마나 뭐. 부탁드려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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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싼 걸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어 추워. 오늘 방송 키세요? 어 오늘 키워야 돼. 몇 시였죠? 좀 자고 110-몇 번째죠? 몇 번지예요? 모르는 사람이네. 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 여기 몇 번? 잠깐만. 아 117-10번지였구나. 찾았어? 네. 추워. 추워. 비 온다, 비 온다. 은주,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 추워. 너무 추워. 싫었다. 한 시간 걸리네, 택시 타고. 인천까지? 응. 아, 인천은. 네, 서울. 나도 인천 살았었거든? 아, 진짜? 어디? 아, 청라 살았어. 아, 청라에? 너무 힘들어서. 추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울로?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 아, 그쵸, 그쵸. 한 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면 세 시간이잖아. 너무 힘들어서. 섭스가 뭐예요? 섭스? 왜 그치? 그쵸. 아니, 나 안 추워가지고 바지 찢어져가지고. 아, 언니, 저는 안 추워요. 아직까지. 아니, 무릎이. 맨살 아니야? 아, 추워. 너무 추워. 바지 빵꾸. 빵꾸 났어. 언니 그럼 이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나 그냥 레스토랑에서 실장 했었어. 창원에서. 창원? 응. 경상도? 응. 나 거기서 태어났는데. 나 창원 사람이야. 언니 저 사람 창원 사람이요. 어? 저 창원 사람이요. 뭐야 고배네? 대박. 너 깍듯하게 해야 되겠네. 아 그런가 보네. 아 진짜 너 근데 진짜 말투가 서울 사람 같다. 저는 거의 창원에서 그렇게 오래 안 살아가지고 태어나고 거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올라왔어요. 부천으로. 근데 그래도 깍듯하게 해야 되겠네. 은주야. 네. 나 어차피 방종할 건데 너가 그 전에 개인 방송을 켜라. 그래야지 뭐 시청자분들 좀 그래도 토스라도 해드리지 분배. 감사합니다. 그럼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창원이야? 창원이요. 어이 그래? 네. 왜 또 꼰대? 아 꼰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왕도 오늘 게스트 나와줬는데 시청자 좀 좋은 거죠. 아 저는 실반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하고 얘기해봤는데 내일 또 일찍 저 오후 내일 여러분들 3시부터 내일 또 야방 이제 콘텐츠 내일 이제 피트니스 가기 때문에 차라리 좀 쉬었다가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또 내일 지훈이도 부르기 때문에 RTMP 방송 오랜만에 컨디션 분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 빼주세요 그러면. 도와도 가 그러면. 제 대단했어요. 저 티켓만 주시면 돼요. 오늘 진짜 어두웠고. 아 네가 게스트 나와주는 거. 차권도 받고 가시면. 화장했으니까 안 만질게. 차 나왔어. 언니 들어가세요. 너 차 좀 찍어도 돼? 모기질 좀 하자. 저기 있네. 오, 도와. 오, 벤츠.
잘 가. 고마워. 조만간 또 보자잉. 집으로 가나? 오, 내부 뭐고? 내부, 오! 오, 잘 가. 오, 멋있게 해놨네. 가. 어? 은조는 어떻게 가? 택시 안 불러? 저 불렀어요, 오빠. 택시 오는 중이야? 네. 너 핸드폰 두 개지? 네. 어, 그럼 잘 돼. 야, 좀 들어가서 해, 방송. 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추운데. 너무 인사하려고 했어. 아유, 아유, 조심, 조심. 은조 켜지는 것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저는 예, 가겠습니다. 아, 오빠 켜졌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택시 오늘 여기서 기다려. 추운데. 네. 네, 여러분들 은조 방송 켜졌고요. 은조 집에 가는 동안 방송한다고 하니까 은조 TV 오셔서 추천 한 번씩 또 해주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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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찾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플라잉 번지 피트니스인데 쉽지 않은 콘텐츠인데 적극적으로 최군 오빠가 불러주니까 이렇게 나와서 재밌었는데? 어, 나도 재밌었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런 건 좀 하는 게 좋아. 새로 경험하는 게 좀 좋더라고. 진짜 이건 할 것 같아, 진심으로. 아, 켜졌나요? 네, 켜졌어요. 알겠습니다. 은조 방송으로 가주세요. 이 방송 종료.